그럼 그 고등학교 3학년 EBS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 싶습니다. 고3 수업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문제풀이 기술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찍기 기술을. 근데 제가 애들하고 고3 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찍기 기술을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좀제 자신이 영혼의 붕괴가 오는 거야. 사실은 지문이 그 지문 속에 담긴 지문들이 다 보석 같은 글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거기서 삶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인상이 찡그러져. 저 아저씨 왜 저래? 찍기 기술을 원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나는 고등학교 체제에 맞지 않구나. 찍기 기술 한두달 정도 하면 되는데 애들은 끝까지 그걸 못 만들었어. 찍기 기술 중에 하나는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수능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주제 요지 제목 고르기. 이걸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축 외날송이다. 그러니까 수능 제목 주제 요지 고르기에서 오지선 다중에 나머지 네 개는 거짓을 탔거든요. 그네 가지 거짓이 네 가지 것이 뭐냐면 하나는 과장이고 하나는 축소고 하나는 왜곡이고 하나는 날조예요. 우리나라 수능 체제에서 이네 가지 이외에 거짓말이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과장이나 축소나 왜곡이나 날조가 아닌 것을 증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막걸리 사드릴 수 있어. 오늘 끝나고 제가 6시 반 차거든. 파전에 동동주 사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 축소, 왜곡, 난조밖에 없어. 과장은 뭐냐? 그러니까 내용보다 더 심하게 부풀렸을 경우를 과장이다. 또 축소했을 경우. 그 다음에 왜곡은 뭐냐면 비튼 거. 근데 왜곡에는 애들이 잘안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비틀어. 본문에 옳은 것을 틀린 것을 바꾸고 이건 잘안 걸려듭니다. 오히려 과장, 축소에서 많이 걸려들고, 그 다음에 날조. 송 선생님은 미남이다. 여기서 애들이 걸려들어요. 동호 선생님은 미남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선생님은 미녀다.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맞냐, 틀리냐. 그런 거 애들은 또 장난으로 맞아요, 틀려다 하는 거 있지. 가차 없이 틀려. 왜?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본문에 없으면 답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크게 어필해요. 그래서 훈련을, 고3 담임선생님께서는 과제 제목, 주제 제목 요지 고르기에서 5개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한두 달만 하면 돼. 두 달만 하면 애들이 이걸, 이것만 나오면 반가운 거야. 네 가지 거짓을 구별하는 겁니다. 같이. 과장의 거짓 10시간 하고 1시간 했다. 축소의 거짓 깻방에서 독서실에 왜곡의 거짓 멍때리면서 공부한대 날조의 4시간 다 재밌을 필요는 없죠. 뭐 이게 개콘이 아니잖아. 중간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지고 이걸 한두달 정도는 답지 중에 이네 가지 거짓을 구별해내는 훈련을 하면 이건 언어 영역에까지도 적용이 돼요.